상관이 녹지 안 생겨. 부산은 10만세는 장난치는 게 있었고 대표적인 유해학물질 사고는 낙동강에서 다 일어났죠. 저는 그 환경단체 생명그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경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그물은 환경정의와 하천살리기운동, 맑고 안전한 수돗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4월 달부터 10월 11일 달까지 오래 기간 동안 녹조가 일어나고 과거에 보면은 500셀, 1000셀 이랬는데 지금은 만 셀, 10만 셀은 뭐 장난도 아니죠. 거의 이제 뭐 곤죽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집제가 있어요. 응집제를 많이 투여하면은 응집을 하면 걷어내기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부산물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끓여먹이면 된다고 해요. 그걸 30분 동안 끓이면요. 발암물질이 더 높아져요. 30분이 넘어야 트리할로메탄은 죽어요. 줄어드는 거죠. 끓여먹이면 10분 정도 끓이지 30분 이상 끓이진 않잖아요. 이게 죽죠? 예. 한강에 녹지 안 생겨. 10만 셀만 2, 3일만 생겼더라도 난리가 났겠죠. 9시 뉴스는 그것만 도배를 했었고 대통령 사과 했을 거고 아마 국무총리는 날아갈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유해학물질 사건은 낙동강에서 많이 일어났죠. 92년도에 이제 페놀 사태인데 95년도에는 또 다이옥신, 또 2000년대 초반에는 트리할로메탄 문제, 그게 경제개발 5개년 사업으로 하는 65년도부터 했던 거였는데요. 그런 경제의 70%가 낙동강에 다 들어왔어요. 화학물질은 99%가 분해가 안 돼요. 강 옆에 공단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공단을 물론 억세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아니잖아요. 무방류 시스템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산업 배수의 30%를 무방류하겠다는 개선책이 나왔지만 30%는 저희들로서는 세발의 틀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축산 배수. 녹조의 사실 주 원인이 축산 배수. 지금 축산 공장의 50%가 무허가예요. 다 무허가니까 하수시설이 없으니까 강이 버티지를 못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최악수를 뜬 게 사대강이죠. 그러지 않게 했던 게 정부는 계속 지금까지 이런 시도민의 갈등을 활용을 했어요. 시도민들 갈등을 부추겼단 말입니다. 지금 남은 거는 5개 시도지사의 소통, 시도민들의 소통, 낙동강권의 시도지사가 같이 손을 맞잡고 정치를 넘어서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여야가 없는 거다 말입니다. 시민사회에도 3자가 합의를 본다면은 저는 이거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먹는 물 음용수를 몇 퍼센트 먹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안 해요. 다 먹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부산하고 똑같잖아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독일을 거쳐요. 유해물질 걱정을 안 해요. 국가가 이런 유해물질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화를 했고 이런 문제들은 계속 공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상수도 본부도 가면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만이 아니라 부산시도 요구를 해야 돼요. 그걸 권리를 국가한테. 국민의 많은 부분들은 정수기나 생수를 먹으면 된다. 보통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인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수돗물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2%밖에 안 되지만 끓여서 먹거나 간접 치수, 카페에서 커피를 먹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다 수돗물 하는 거거든요. 간접 치수를 우리가 60, 70%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저는 깨끗한 수돗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있어서 제 1순위가거든요.